내 말이 그 말이야. 나보고 지네 식당 나오라 그러면서도 어찌나 설결 늘어놓던지. 아, 나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됐어. 술이나 마셔. 에휴, 얘기하니까 또 우울하네. 아, 그래, 술이나 마시자. 나도 우울하다.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 내 말이 그 말이야. 있는 년들만 잘 살지. 우리 같이 없는 년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오빠 보고 싶네. 오빠한테 문자 한대 때려야지. 언니, 너는 만난 남자한테마다 그러고 싶니? 처자한테 얘기는 했어? 오해래. 걔가 워낙 사람을 잘 믿고 좋아해서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겠지. 아무튼 평범하진 않아. 하나밖에 없는 엄마 길바닥에서 죽든 말든 쳐다보지 않으면 될거 아니야. 여보, 여보,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뭘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또 문자지라고? 나 몰래 맨날 약속하게? 야! 뭐? 너 할 짓이 없어서 남이나 나한테 껄떡대냐? 너 남편이 바람나 나갔다며? 뭐? 야, 바람나 나가게 누가 바람나 나가? 내가 내 발로 나왔어! 굳이 남편하고 사는 거 지겨워서 내가 내 발로 나왔어! 나 좋아하는 남자들은 나 버리기 전에 나 못 벗어나! 어? 우리 오빠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네? 네가 지금 매일 더 예뻐졌구나! 진짜! 야! 세수씨, 세수씨! 아, 그만하세요! 아이. 시혜샹부! 형부라고요? 그럼 지금껏 다 알고도 무기 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네요! 여보, 당신 처지한테 말했어 안 했어?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철진이 이혼당하게 생겼어, 마누라한테. 경혜 때문에? 아, 정말이지. 망신살이 뻗쳤다 뻗쳤어. 내가 기집질이란 것도 아닌데 완전 개망신당했어. 내가 술집년처럼 꼬리치고 다닐 때 진작에 알아봤지. 대체 장모님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당신 좀 진정해. 내가 진정하게 됐어? 종업원들 앞에서 면이 안 선다, 면이! 내가 경혜 보고 가게 나가지 말라고 할게. 내가 벌써 했어, 나가지 말라고. 티켓다방이 있었다며? 뭐? 나한테 속속들이 제보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딸 자식을 그렇게 키우냐? 당신은 공장에 다닌 거 맞아? 당신 지금 나도 못 믿는 거야? 처제 남자 후리는 솜씨 보면 보통 솜씨가 아니야. 집안 내력 같아. 장모님도 일부정사 못하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잖아. 엄마는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서 집을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왜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냐고. 다른 집에서 한 번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미안해요. 동생 어딨어요? 연락 안 했어요. 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애들만 없으면 당장에 이혼해요. 우람 엄마도 알지만 우리 그이 우람 엄마 만나기 전까진 좋은 아빠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다 필요 없어요. 두 사람 어디 있는지나 돼요. 네? 몰랐다고 하지 말아요. 두 사람 도망갔어요. 지들이 무슨 20대 청춘도 아니고 내가 결혼 반대하는 부모도 아닌데 나 피해서 도망갔다고요. 나 이혼은 절대로 안 해요. 동생한테 포기하라고 하세요. 돈 줄 거 아닌 그만 집에 가봐. 내 얼굴에 돈이라고 써 있어? 왜 나만 보면 돈을 달래? 아우, 됐어. 죽이시면 간도.
경이 어딨어, 엄마? 아니, 모른다니까, 글쎄. 내 전화 받지도 않아. 그렇게 평소에 좀 살갑게 좀 돼야지. 혹시 경이한테 전화 오면 우리 아빠 친구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 가란다고 가는 놈이 살인 놈이냐? 아니, 그리고 애도 아니고 집안에 나온 남자 왜 개물을 들여보내래? 가정이 있는 남자야, 엄마. 아,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자를 뺏겨. 뺏기기 전에 여자가 좀 잘 좀 하지. 엄마가 잘못해서 아빠가 집 나갔어? 아니잖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제대로 잡아줘야지. 왜 엄마까지 부추겨요, 부추기기를? 야,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 옆에 내 편이야, 경일 편이야? 왜 옆에 내 편을 들고 그래? 내가 지금 누구 편 드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너 왜 날 잡아? 엄마 이렇게 만만해?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람한테 아주 고문을 하겠어, 고문을 하겠어, 아주. 어떻게 됐어? 연락 없대.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참, 이 자식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 이리 좀 따라 나와봐. 당신, 우리 손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무슨 손해? 철진이 나한테 제품 개발비하고 얼마간 채로 내가 다 대주는 조건으로 나하고 계약하기로 했어. 근데 이게 뭐냐? 누구를 탓하겠냐? 처제라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도 모르는 걸 쓴 내 잘못이지. 당신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당신이야말로 이런 거 알면서도 처제를 가게에 내보낸 거 아니야? 나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렇지 않아. 그러고 보면 결혼할 때 부모님 이혼한 거 처음부터 말도 안 했고. 그땐 이혼 안 한 거 맞아. 서류 정리도 안 됐었으니까. 참,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너희 집에서 제대로 사는 건 너 하나밖에 없구나. 아니지, 막내 처제도 있지. 참, 그것도 알 수 없지. 지들끼리 말만 그런 건지. 아유, 웬 청소를 그렇게 해. 예, 아 보면 속 썩였니? 걔가 잔정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 말도 나오는 대로 하고. 어머니, 학교 다니셨어요? 사랑받는 시어머니 학교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따뜻하게 하세요? 따뜻해? 네, 너무 따뜻해요. 저 처음 결혼할 때 우당 아빠도 너무 좋았지만 저 어머니 때문에 결혼했어요. 처음에 저 반대하실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저 기쁘게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좋아서 데려왔는데 당연히 환영이지. 전 우랑 아빠한테 부러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뭔데? 어머니요. 나도 어머니 같은 엄마 있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자 혼자 애를 키우며 산다는 건 쉬운 일 아니야. 네가 어머니 잘 보다도 못해요. 네. 보람아, 보람아. 보람이 뭐하니, 보람이 뭐하니? 응? 아이고. 됐어? 아이야. 엄마의 상태를 모르는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가정이 가질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불행.